What's good?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자, 오늘은 월디의 새로운 뮤직비디오 꼬이뚜안이라는 비디오가 올라왔기 때문에 이 비디오를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석해보니까 위켄드라고 나오더라고요. 이게 무슨 OST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피처링이 있습니다. 예, 투필즈가 이 곡을 만들었기 때문에 피처링 진에 있고, 그리고 영플레임즈 소속 아티스트인 KC가 여기 또 있습니다. 제가 이거 티저 영상을 봤는데 뮤직비디오 컨셉이 뭔가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막 들었거든요. 게다가 제가 좋아하는 래퍼인 또 월디가 출연하는 뮤직비디오이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또 인터내셔널한 플로우를 저한테 들려줄지 굉장히 기대가 돼요. 가사는 구하지를 못해서 해석은 못했지만 비디오를 보면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월디의 꼬이뚜안입니다. Yeah,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World Music 비디오도 괜찮은 게 많어. 어? 어, 이거 잠깐. 저거 초록색이 저거 브로콜리죠? 브로콜리. 저는 지금 브로콜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브로콜리. 그것이라고 얘기하진 않았어요. 그것과 브로콜리 모양새가 비슷하다고 난 알고 있거든요? 약간 이 둘이 드럭 딜러? 약간 그런 느낌으로 나오는 것 같아. 먹으려고요. 브로콜리는 좋은 다이어트 음식입니다. 야, 난 이거 아이디어가 좋은 게 실제 그것을 가져 나오는 거는 법적으로도 문제가 되니까 브로콜리를 저렇게 대체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아, 이게 참 유튜브에서 얘기하긴 참 뭐하지만 어찌됐든 브로콜리라서 제가 이렇게 시원하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약간 좀 칠하게 즐길 수 있는 바이브가 좀 인상적인 것 같아. 아, 이거 비디오 컨셉이 되게 재밌다. 이렇게 뭔가 그것을 가지고 연구하는 갱들 나오는 영화들 보면 이거를 제조하는 회사도 만들잖아요. 약간 그거를 패러디하는 것 같아. 베트남에서 그것에 대한 것들이 뭔가 힙합 팬들 사이에서는 얼마나 관용적인지는 모르겠어요. 한국은 좀 보수적인 사회 탓에 그것에 대해서 언급을 하거나 만약에 그것을 사용하는 이제 셀러브리티들은 좀 상당히 이미지에 타격을 많이 받습니다. 베트남은 좀 정서가 그것에 대해서 어떤지는 잘 모르겠어. 아, 그것을 갖고 가는구나. 오, 그것으로 돈을 벌어서 지금은 이제 좀 부자가 된 약간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익숙한 얼굴들이 많이 보여요. 어, 갬블링 하는 장면도 나와. 오, 이게 힙합이지.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아, 월디가 베이프스타를 이 도박에 걸었어요. 와, 베이프스타가 나오다니. 어, 이거 아이디어 좋은 것 같아. 아, 많은 돈을 벌고 이제 샴페인 파티를 하는 거죠. 샴페인 파핀. 약간 좀
그 영화 스카페이스 바이브도 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뮤직비디오에. 여기서부터는 뭔가 짤막한 영화가 나오는 것 같아요. 저걸 나는 브로콜리로 대체한다는 게 너무 재밌어. 분명히 저 가방에 든 그것을 많은 돈과 교환을 하겠죠? 힙합 뮤직비디오에서 많이 보던 익숙한 장면들이지. 브로콜리는 아주 유명한 다이어트 음식입니다. 건강이 좋죠? 분명 저기에는 돈이 들어있을 거야. 역시. 홀라르 캐시. 이제 차에 실으러 가야죠. 제일 조심해야 돼. 가장 위험한 순간이야. 믿었던 동료한테 배신을 당하는 장면이죠. 힙합에서 얘기하는 friend of four라고. 예. 과거 뮤직비디오들이 막 나오고 있어. 아, 동료를 저격하고 저렇게 떠나는 거야? 아, 꿈을 꿨구나. 꿈을 꿨어. 아, 근데 이 뮤직비디오는 구성이 진짜 좀 독특하네요. 음악이 절반 나오고 절반은 이제 이런 이제 짤막한 영화가 이렇게 나오고 있으니까 되게 재밌어요. 어쨌든 잘 봤습니다. 컨셉이 이건 되게 재밌네. 재밌지 않나요? 제가 뭐 이런 얘기 나오면은 좀 소극적으로 되어지는데, 왜냐하면 유튜브에 그 옐로 달러 마크가 저는 굉장히 두렵기 때문에 그것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초록색의 그것. 근데 여기는 또 재밌게 브로콜리를 가져다가 이렇게 사용하고 있으니까 그게 약간 모양새가 되게 비슷하잖아요. 영화 스카페이스 같은 느낌들도 조금 오마주에서 그렇게 나오는 것 같고, 워낙 스카페이스 같은 영화들이 이런 힙합 음악에 끼치는 영향이 굉장히 지대한 영화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투필즈의 이름은 베트남 힙합 어디든지 투필즈의 이름이 항상 보인다는 건 진짜 역시 투필즈가 핫한 프로듀서라는 거를 다시 한번 알게 됐고, 이 월디와 KC라는 래퍼가 이 들려주는 바이브가 굉장히 좀 재밌고 참신해서 좋았어요. 근데 저는 그래요. 월디가 이렇게 업로드하는 트랙들은 어느 정도는 좀 믿고 가는 것 같아. 어느 정도 퀄리티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좀 보장된 래퍼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뭐 컨셉이나 이런 것들이 뭐 워낙 재밌고 좋았어요. 뮤직비디오를 정말 잘 찍었고, 이걸 보니까 이제 전 또 한편으로 그런 생각도 드는 거죠. 베트남 힙합에서 이제 좀 그것에 대한 인식은 어떤지에 대해서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칠링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